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2022년인 작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로 미분양되었던 자녀 세대를 수도권에서는 찾기 힘든 저렴한 분양가와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데요. 우선 입주비 지원과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그리고 발코니 무상 확장 등등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인 시흥 센트럴 해세는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64-1번지 1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높이 규모로 7개동 총 49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로는 전용 면적 59와 84 두 가지 크기 다섯 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의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입지한 곳 바로 옆에 장현 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고, 초중고교 모두 가깝게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105 신도시 내에 신세계 아울렛, 메가박스, 롯데마트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흥 센트럴 해센 아파트는요, 반올 스마트허브, 시흥 스마트허브,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매화산업단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남동 인더스파크 등의 업무지구가 바로 10분 거리 직주 근접의 환경을 갖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 또는 갭투자를 위한 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단지에서 정항 IC와 월거치 AC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광명역까지는 16분, 판교역 30분, 강남역 54분 이동 또한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2026년 월곶판교선의 개통으로 교통환경은 더욱더 편리해질 예정인데요. 특히 이 신안산선을 타면 광명역까지는 10분, 여의도까지는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호재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Whip up my appetite.